시간에 뭐 했었냐면 행정 절차. 응? 그래서 행정 절차법이라는 법이 있어서 그게 거의 시험에 매 한 문제가 필수 나온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정보와 관련된 주제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이제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 국민이 알고 싶다고 청구하면 공개하는 제도. 그래서 정보 공개 제도 공부했었죠, 지난주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 물론 행정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 정보 어떻게 해야 돼? 함부로 누설되거나, 응? 이거 함부로 해킹 당하거나 해서 개인 정보 함부로 누출되지 않게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응? 그와 관련해서 이제 개인 정보 보호라고 이미 개인 정보 보호의 개인 정보 보호법이라고 법률이 만들어져 있어요. 응? 그래서 우리 그 법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 응? 이렇게 공부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거의 20문제 우리 행정법 시험 문제 중에 행정 절차는 필수로 하나 꼭 나오고, 그다음에 정보 공개 아니면 개인 정보 보호, 이렇게 둘 중에서 하나를 내 보통. 근데 정보 공개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개인 정보 보호는 조금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나오긴 하는데, 근데 그건 출제자의 의사란 말이야. 쭉 그동안 정보 공개를 많이 낸 것 같으니 개인 정보 보호를 내야 되겠다. 그럼 맘먹으면 내는 거니까 우리 뭐 수험생은 그 같은 비중을 갖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개인정보 보호의 개설 해놓고 이제 필요성이 나왔죠? 이거는 뭐 눈으로 읽고 지나가세요. 응?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건 저 개인정보에 속하는 게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이름, 또 뭐 주민등록번호, 얼굴 사진, 응? 특정 누군가를 알 수 있는 정보. 근데 특정인 누군가를 딱 어떤 정보를 하나 보면 이거 누구다 알 수 있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정보만 갖고는 누군가를 딱 알지는 못하지만 다른 정보하고 이렇게 결합을 해보면 누군가를 알아낼 수 있는 정보 있잖아. 그런 것도 이게 보호돼야 될 개인정보야. 그래서 그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뭐 기본적으로 두 가지지. 법률에서 무슨 공익 목적을 위해서 본인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법에서 허용한 경우하고 그 외에 본인 동의가 있어야 돼. 당신 정보를 수집하고 싶습니다. 응?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이용하고 싶으니 동의해 주세요. 응? 여러분 많이 봤잖아. 뭐 어디 뭐를 카드에 가입하거나 무슨 관공서 가도 다 맨날 은행 뭐 해도 다 개인정보 동의 이거 봤죠? 어디 사이트 가입해도 동의하라고 그러잖아. 그죠? 이 동의해야 페이지 넘어가지? 그게 다 이 개인정보 보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그렇습니다. 응? 그래서 어떤 때는 귀찮지. 그 깨알같이 막 글씨인데 읽어보지도 않고 동의 다 체크하잖아. 응? 그래서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게 이제 보통 관공서 같은데 거기는 이런 거 있지. 요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수집한 정보는 요로요로한 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라고 그거 다 써주게 돼 있지. 그렇다면 그렇게 이런 목적으로만 이용하겠다고 수집을 해놓고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한다든지, 응? 본인 동의 얻지 않고 다른 데다가 다 정보를 개인정보를 넘겨준다 이러면 그건 위법이 돼서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거죠. 응? 이렇게 다 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뭐 관공서나 무슨 뭐 인터넷 사이트나 뭐 이렇게 개인정보 수집하는데 동의하는데 뭐 우리가 이제 그 동의 필수적으로 그러니까 동의해야 되는 항목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되는 항목이 있어. 그걸 안 하면 그 회사가 사이트 인터넷 사이트가 가입이 안 돼. 그러니까 그 운영을 하기 위해서 개인정보가 필수적인 경우가 있는가 하면 동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항목이 있어.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러이러한 다른 기관이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겠습니다. 응? 뭐 이런 거는 이제 동의 안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이 엄밀히 따지면 잘 읽어보고, 이거는, 우리 맨날 보면은, 내가 어디에 가입하거나 뭔가 내가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 무슨 뭐 보험회사나 무슨 어디에서부터, 나한테 와요, 연락이. 나는 이 회사 들은 적도 없고 가입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알지? 내 메일 주소, 내 휴대폰 번호 어떻게 알지? 다 이게 전달받은 거야. 내가 어디 가입한 거야. 나도 모르게 동의 한 거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전달을 해줘서 그 연락이 오는 거지. 그런 게 귀찮으면 동의하지 마세요. 그런 거는. 응? 그러면 막 스팸 메일이 엄청 오잖아. 응? 그런 거 생각하면. 자. 그래서, 필요성은 뭐 특별하게 시험에 쓰이는 건 없는데, 오늘날은 개인 정보가 특히 그 뭐야, 뭐 기업들이 영업을 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거지. 개인 정보가 돈 한 명당 얼마 해서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개인 정보가 돈 받고 거래되는 세상이에요. 그죠? 그게 영업을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거야. 그죠? 응? 우리 선거 때도 후보자로 출마한 사람들이 집집마다 다 보내잖아. 휴대폰 뭐 보내고 보내고. 그죠? 그 정보 어디서 났을까? 그죠? 그만큼 개인 정보가 중요한 거죠. 응? 자. 그래서 필요성 세 줄 읽어봤죠? 응? 첫째 줄에 보면 개인 그냥 읽고만 갑니다. 개인 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하고 유통하고 이용시켜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등 개인의 권리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 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읽고 지나갔죠? 그러면 여기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응? 요거 중요한 항목이에요, 시험에.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 응? 자, 의의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1번은 좀 읽고 지나갑니다. 자,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글자 그대로 보면 개인의 개인 정보는 응? 그 정보 주체라고 하죠. 그 개인 본인이 뭐 할 수 있어. 자기 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는가, 이용하는 거에 동의할 그죠.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 응? 그래서 뭐라고 써 있어? 자신에 관한 정보가 누구에게 언제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정보 주체라는 그 개인 본인이 그 본인 개인 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해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외울 건 없어요. 응?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 아주 중요해요. 2번이 여기 이제 시험에 쓰입니다. 자, 그러면 핵심 문구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걸 얘기했잖아. 그러면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개인들의 권리란 말이야. 응? 그런데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어떤 것들을 말하느냐? 응? 요게 제목이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자, 일단 읽어보자. 개인의 신체에 관한 거, 개인의 어떤 정신적인 신념에 관한 거,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누군지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응? 여기까지가 일단 한 문장. 그리고 그 속에는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 또는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그런 사항만 한정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공적인 생활에서 형성이 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여기 시험에 일단 여기까지 읽으면 두 개 정도의 이제 문구가 있어요. 하나는 뭐 저쪽 개인의 뭐 신념 뭐뭐 등등 해서 누군지 개인의 인격 주체성을 뭐야 식별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다 이렇게 돼 있지.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 그런데 두 번째 게 더 중요해. 반드시 내밀한 영역이지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뭐까지 포함한다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또 뭐야?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 응? 그게 이제 시험에 보면은 예, 어디까지만 국한한다고 내겠어? 뭐 사생활하는 정보에 국한되고 공적생활에서 형성됐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바꾸니까 그 점 유의. 응?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 그리고 또 세 번째 문장,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수집하고 보관, 처리, 이용하는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에 해당한다. 응?
여러분 그러면 제안하는 게 끝말에 제안하는 게 무조건 잘못된 걸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뭐 다 정당한 목적, 응?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 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조사, 수집, 이용하는 건 되는데 법에 어긋나게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수집, 이용 이게 이제 그거는 침해라 그래서 위법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건 가능하단 말이야. 응? 자, 요 동그라미 2번 중시하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국가의 어떤 의무라든지 이런 개인정보 자기결정, 그러니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권리는 국가의 최고법인 헌법으로부터 나온다. 응? 항상 법적 근거는 우리가 법치국가 아니야? 법치국가에서 모든 국가활동 또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 이거 다 헌법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국가의 최고법. 그래서 헌법적 근거, 법적 근거에서 요거 좀 중요한데 기억번하고 니은번 요거 좀 중요해. 응? 자, 기억번은 대법원의 입장. 니은번은 누구의 입장? 우리나라 헌법재판소 입장. 조금 달라. 자, 우리 대법원은 자, 개인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또는 개인이 자기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뭐 이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이거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 17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가진다라고 딱 선언이 돼 있거든. 그래서 대법원은 헌법 17조로부터 거기서 나오는 파생된 권리다. 헌법 17조로부터 나오는 파생적인 권리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보다 좀 더 높은 격상시켜서 파악을 해. 우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개인의 권리는 헌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응? 하나의 독자적인 기본권의 성격을 가진다. 응? 그러니까 이게 대법원보다 더 높게 보는 거야. 현재는 기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명시는 안 했지만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독자적인 기본권에 해당한다. 응? 그래서 현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파악을 하고 있다. 이거 중요 기억력. 그리고 예, 법률은 특별한 건 없고 자 첫째 끝에 이제 우리가 공부할 법 이름이 뭐야? 개인정보보호법이야. 응? 그런데 이 개인정보보호법이라고 만들어지기 전에는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해서는 이런 법이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이렇게 따로 있었고 민간 기업이나 민간 개인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건 따로 또 뭐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등등 뭐 정보통신 이렇게 따로 있었어. 법이 따로 있는데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일은 국가기관이든 공공기관이든 민간이든 동일한 문제 아니냐. 그래서 법을 하나로 통일했어. 그래서 지금은 우리 첫째 줄 밑줄 공공부문 민간부문 망라해서 적용. 응?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 법입니다. 응?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이 됐어요. 응? 그래서 한 몇 년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페이지에 판례가 나오죠. 판례로 확인해 봅시다. 자, 1번. 예. 1번은 우리 아까 조금 알고 있지? 대법원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보고 있어? 기본적으로 헌법 10조 모든 국민은 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행복 추구할 권리가 있다. 그 다음에 헌법 17조 여기에서 나온다고 보고 있어. 그죠? 네. 그래서 특별한 건 없고 그래서 우리 넷째 줄인가 거기에 헌법 17조까지 얘기하고 넷째 줄 끝에 즉 이들 헌법 규정은 헌법 10조하고 헌법 17조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이거니와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데 취지가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팍 줄이면 우리 대법원은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보장한다는 규정으로부터 개인정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도출된다고 본다는 거죠. 반면에 2번은 헌법재판소 입장으로서 자 이렇게 한번 또 읽어보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헌법적 근거로는 헌법 17조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헌법 10조의 인간의 존엄가치 행복 추구권에 근거를 둔 일반적인 인격권 또는 위 헌법 조문들과 동시에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규정 또는 국민주권주의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다 고려할 수는 있으나 그런 것들이 다 고려돼 헌법적 근거로 말할 수는 있으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이러한 헌법 규정들을 이념적 기초라는 하나의 독자적 기본권으로서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본권이라고 봐야 한다. 그래서 우리 현재는 헌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독자적 기본권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뭐냐면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가 생기지. 하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고 뭐 공개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근데 한편 그렇게 되면 그 대상자인 개인은 자기의 어떤 알려지고 싶지 않은 사생활 비밀 같은 게 또 공개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개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그게 충돌이 되는 경우. 그래서 3번에 이제 두 번 거기에 세 줄, 밑 줄 쳐놨지. 충돌하는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응? 간단히 말해서 한편으로는 개인정보를 뭐야? 응? 개인의 동의 없이 자유롭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는 표현 행위를 해서 얻을 수 있는 공익과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개인의 불이익 충돌할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결국 어느 쪽의 이익이 더 가치가 크고 중요하냐? 응? 우리가 이익 형량이라고 해. 이익 형량을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0% 뭐가 항상 우선한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래서 밑에서 딱 여섯째 줄 중간 부분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얻을 수 있는 이익, 말하면 개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개인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가? 응?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응? 딱 부러지게 말할 수는 없다. 꽉 외울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이걸 틀리게 만들면 항상 어느 공개해야 될 공익적 필요성이 항상 우월하다. 항상 우선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는 거지. 자, 그러면 4번은 꼭 체크할 판례. 자, 4번은 꼭 체크할 판례. 자, 요거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1980년대에 있었던, 80년대 말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군대에, 예전에 이름은, 뭐라 그랬지? 군의 개혁,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여기,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그 부대가 있는데, 군의 방첩부대가. 자, 일반 국민의 알 권리와는 아무 상관없이 국가기관 측에서 개인의 동향을 평소 동향을 감시 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을 해왔다면 그 대상자가 소위 공적인 인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는 면책될 수 없다. 그래서 자 여기 단어 보면 알 권리, 일반 국민의 알 권리, 그다음에 공적 인물 이런 거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이건 또 그냥 배경 지식으로 우리 헌법이 개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도록 돼 있죠. 그런데 우리 정치인 대통령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서울시장이라든지 이렇게 정치인이라든지 연예인 정치인이나 연예인은 일반 국민의 관심 대상입니다. 응? 그러면 첫째 줄에 일반 국민의 알 권리라는 걸 충족시키기 위하여 보통 사람들보다는 더 많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미국의 판례에서 확립된 소위 공적 인물 이론이라는 겁니다. 응? 그래서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보다는 일반인들보다는 더 많은 사생활 침해가 있더라도 감수를 해야 된다. 이거 사생활. 응?
그 정치인이나 언론, 연예인 같은 대표적인 사람들 공적 인물이라고 표현하죠. 반면에 지금 이 사람은 군 기관이 비밀리에 정보를 미행하고, 정보, 누구 만나고, 어디 가고, 이거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한 건 감시할 목적으로, 이렇게 해왔다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않게 한 것도 상관없고, 감시 목적으로 이렇게 비밀리에 수집했다면 위법이고, 이미 끝난 일이니까 그 상대방에 대해서 결국 손해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 손해배상,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한 사건이었습니다. 자, 4번 또 하나. 그 다음에, 5번도 중요. 자, 5번도 중요한데, 우리 공무원들은, 남자 공무원들, 특히 공무원이 됐는데, 이제 그 군 복무를 마쳤는지, 안 마쳤는지, 군 복무를 이행을 안 했으면 그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만약에 뭐 무슨 질병 때문에 그랬으면 그 질병명은 뭐였는지 이걸 법으로 정해놨어요. 공개하도록 국민에게.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그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 나왔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자, 첫째 줄에 보면 그 법 이름이 나왔는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공직자 등의 병역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이라고 만들어져 있다는 거지. 그지? 응? 그래서 이 법률에 따르면 어떻게 돼? 첫째, 그때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의 그 군 면제 받았다든지 할 때 그 본인의 질병명에 관한 부분에 의하여 부분을 공개되도록. 응?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이 신고를 하고 그걸 다 공개하도록 법이 정해놓은 거야, 일반 사람들에게. 이런 규정이 있는데, 뭐야? 근데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사람의 질병명이잖아. 읽어 나갑시다. 질병명은 그 법이 공개를 강제하고 있는데 이 두 번째 끝에 이 질병 이름은 내밀한 사적 영역에 근접하는 민감한 개인 정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사람에 의해 알려지게 되고 외부에 대한 공개로부터 차단이 되어 개인의 내밀한 영역 내에 유보되어야 하는 정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다음에 근데 이 공직자 등의 병역상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규정해서 이른바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비교적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들까지 대상으로 삼아 모든 질병명을 아무런 예외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공개토록 한 것은 뭐야? 그 이 국민들의 무슨 뭐 이렇게 저기 뭐야 그러니까 알 권리 충족이다 뭐 이런 공익 목적 달성에만 너무 치중한 나머지 개인의 사생활 보호의 요청을 현저히 무시한 것이고 등등 그래서 어떻게 돼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다 해서 위헌 무효 판정이 내려진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중요한 단어 뭐야? 저 공적 관심의 정도 하여튼 그것도 줄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들 모든 질병명 아무 제한 없이 공개토록 한 거 이게 핵심 대상 부분이죠. 4급 이상 공무원의 질병명 예. 아무 예외 없이 공개토록 규정한 거 결론 뭐야? 헌법 위반이다. 응?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했어? 그렇게 그 있던 규정 다 고쳐놨겠죠? 그 다음에 6번 예. 6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자 아 자기 생계 곤란하고 하니까 나를 우리 나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해 달라 응? 신청을 할 때 뭐 이렇게 서류 작성하고 내야 되는데 여기다 첨부해야 되는 자료가 있어 뭐 있대 3개월간의 은행 거래 내역서 응? 은행의 통장 모든 거래 은행의 통장 그 거래 내역서 이런 거 내라 그래요. 그래서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국민기초생활급여 신청하는 사람에게 금융 거래 정보 이거 개인 정보입니다. 응? 네. 그걸 법에서 제출하도록 요구한 거 있는 법 규정은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고는 있어요. 응? 제한하고는 있는데. 그럴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어서 필요 최소한만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뭐야?
침해. 침해한다는 말을 쓰면 위법이 됩니다. 응? 그래서 끝에 가면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응?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뭐야? 위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금융거래정보는 당연히 보호되어야 될 개인정보인데 그거를 이렇게 제출해라는 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해야 할 만한 공익목적의 필요성이 커서 필요 최소한도 범위에서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위법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응? 이거고요. 또 그 밑에 7번은 조금 더 중요해요. 7번의 키워드는 지문이에요. 지문. 응? 지문. 손가락 지문. 세상에 지문이 동일한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야, 이 작은 손가락 안에 지문이 세상에 몇십억 명 인구마다 다 다르다는 거잖아. 와, 그러니까 이 지문이 누군가를 알아낼 수 있는 개인의 어떤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정보죠. 근데 우리나라 어떻게 하고 있지? 여러분들 다 했죠? 주민등록법에 보면 만 17세가 되면 주민등록을 하도록 돼 있어요. 등록을 하도록. 그래서 그때 어떻게 돼? 까만색, 지금도 까만색 잉크에다 하나? 까만색 잉크에 열 손가락 다, 이게 다 찍어서 다, 문제다 이렇게 찍죠? 응? 휴지를 닦고. 그렇게 열 손가락 지문을 다 이제 찍도록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첫째, 본인인가를 파악함에 있어서, 그래, 지문 정보를 수집하는 게 필요하다 하더라도, 응? 어떻게, 아니, 손가락 지문 하나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응? 왜 굳이 열 손가락을 다 찍게 하냐, 응? 이거는 필요 이상으로 과잉이다. 그러니까 뭐야, 우리 비례 원칙에 어긋나는 거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죠, 응? 그랬는데, 예,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지문 정보는 뭐래? 개인의 고유성, 동일성을 나타내는 정보로서 타인으로부터 식별 가능하게 하는 개인 정보에 속한다. 응? 근데 주민등록할 때 열 손가락 지문을 찍게 함으로써 국가가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응? 그리고 나 싫은데 해도 해야 하도록 하는 거예요, 경제로. 그러니까 개인 정보에 대한 제한이야. 제한이긴 한데 이게 필요 한도를 넘어서 응? 공익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도를 넘어서 과도하게 제한, 즉 침해하는 것까지 이르는 거냐? 그거는 아니다. 라는 게 결론이죠.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그러니까 거기 읽어보자.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할 당시에 개인의 지문정보를 수집하고 그 수집한 정보를 또 경찰에게 또 넘겨줘요. 경찰이 보관해요. 경찰도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무슨 범죄 사건 되면 대조하고 이게 가리잖아. 그래서 경찰이 넘겨받아서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거 모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기는 한데 필요 이상으로 과도한 제한이냐가 문제인데 그렇지. 이거는 침해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마무리했죠. 그러니까 이게 좀 줄인 건데 결론만 낸 건데 제한을 하긴 하지만. 국가의 어떤 본인 여부를 신속히 확인을 해서 그죠? 그 달성하려는 어떤 행정 목적에 필요한 정도의 제한이다. 응? 그래서 만약에 모든 사람 엄지 손가락 하나만 찍어라. 그런데 누군가는 사고로 엄지 손가락을 잃어버리면 그러면 그 본인 확인이 어렵잖아. 뭐 그런 것도 다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지. 응? 자, 그다음에 8번 판례는 아주 중요하진 않고 이미 다 지금 실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옛날에 이제 컴퓨터 막 발달하고 하면서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생활 기록부는 다 컴퓨터 작업으로 돼 있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 허락받은 사람만 이제 그 들어가서 뭔가 입력하고 하잖아. 나 학교 다닐 때는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다 종이 장부야. 학생 생활 기록부 해가지고 다 선생님이 손으로 써요. 응?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면서 생활 기록부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으로. 응?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학생 이름 뭐 그다음에 학생의 생활 상황 뭐 이런 걸 일부 기재하게 돼 있는데 거기 대해서 그 이름하여 나이스라고 그랬어. 약칭은 그랬는데 그에 대해서 걱정하는 소리가 되게 많았지. 거기에 개인들의
민감한 거. 성적도 들어가 있고, 그지? 그 학생, 학교 다닐 때 생활 태도 막 주관적으로 평가한 거 있잖아, 막, 응? 뭐, 이런 것도 다 기재되어 있고 하니까, 야, 이거 좀, 뭐야, 응? 민감한 개인정보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게 쉽게 이게 해킹 당한다든지, 이거 뭔가 이렇게 노출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니냐. 개인의 민감한 정보 이런 건 포함시키는 거 문제다. 뭐 이제 싸웠는데, 결론은? 거기 읽어보니까 첫째 줄에 졸업생의 이름, 생년월일, 졸업일자 정보를 그 나이스에 보유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예? 필요 최소한도에 공익목적 달성에서 필요 최소한도에 제한한 거에 불과하니까 침해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합헌, 응? 합법이다.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9급 정도 시험에서는 잘 안 내고 그 좀 상급 시험에서 내는 판례인데 이제 9번 판례를 보면 야, 어느 이제 그 뭐랄까 인터넷으로 유료 서비스를 하는 그 업자가 있어, 사업자가. 근데 이 사람들이 뭔 이제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냐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내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했거나 하여튼 뭐 하여튼 경찰에 뭔가 그 고소를 당했거나 뭐 경찰이 당신 무슨 범죄 혐의 있다 이거 체포해서 구속되고 막 이래. 그러면 누구 찾아? 변호사. 그죠? 근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야 돼? 물론 주변에 아는, 이렇게 아는 변호사 있으면 아는 변호사를 하겠지만 잘 모르면 어떻게 할까? 응? 어떻게 하냐면, 나를 담당하는 검사, 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하고 뭔가 관계가 많은 변호사, 응? 뭐 같은 고향 출신이라든지,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다든지, 대학을 같은 학교 다녔다든지, 무슨 학교 동기, 아니면 뭐 사법고시 시험을 같이 붙었다든지 연수원을 동기라든지 어디에서 같이 근무한 경력이 있다든지 뭐 이런 뭐라도 그 내 사건을 맡은 검사하고 또는 판사하고 응? 뭔가 이 가까운 사람을 변호사로 선임을 하면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죠? 당연히 사람의 생각이 그렇죠. 실제로도 우리나라 그렇거든. 응? 그래서 우리나라 그걸 갖다 이제 저 하여튼 그 인간이 이상 그런 거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착안해서 어떤 서비스 업자가 자 우리나라 변호사들 쫙 있잖아. 모든 전국의 변호사들 이 사람 이 변호사하고 누가 제일 친한 검사고 응? 누가 이 그러니까 판사나 검사 이 전국의 변호사하고 전국의 판사 검사하고 이 친한 관계를 수치로 나타내 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아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제 끈끈하게 친한 게 만드는 요소가 뭘까 뭐 고등학교 동창이다 이거 10점 응? 대학 같이 대학 동기다 뭐 9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요소 요소마다 점수를 매겨갖고 이제 이 연결하니까 이 검사하고 제일 친한 변호사는 A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나타내 주는 거야. 그걸 돈 받고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두 번째 말하는 인맥 지수라고 얘기를 했어. 응? 응. 이런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어떻다고? 그러니까 서비스가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또 그 서비스 제공한 게 또 한 종류가 있어. 밑에 여섯째 줄에 뭐 있대? 각 뭐 전국의 모든 변호사들이 사건을 맡았을 때 얼마나 소송에서 많이 이겼는지, 그지? 승소율. 각 전국의 변호사들의 승소율, 그리고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응? 그렇게 두 개의 서비스를 유료 서비스인데, 하나는 문제 있다고 판결 났고, 하나는 문제 없다고 판결 났어. 하나는 뭐야? 그 전국의 모든 개별 변호사들이 누구하고 친하고, 누구하고 친하고, 이거 서비스 하는 거, 요거는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뿜 과도하게 침해하는 거다. 응? 그거는 위법. 그런데 변호사들이 어떤 변호사가 과거에 무슨 사건을 무슨 사건 소송을 맡았었고 거기서 승소를 얼마나 했고 응? 이런 거는 그거는 이렇게 수집을 해서 유료로 제공하더라도 개인정보 침해라고 할 수는 없다. 응? 서비스가 두 개였는데 그렇게 나왔다는 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자, 10번은 나중에도 얘기할 테니까 이건 그냥 읽고만 지나가세요. 자, 예전에 그런 게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좀 있었어. 우리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들도 우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가입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안 됐는데 하여튼 뭐 투쟁하고 싸워서 얻어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 가입한 양대 노조가 있죠. 하나는 좀 약간 보수적인 성향의 한국교원총연합회라고 해서 약칭 한국교총이라는 노조가 한쪽에 있고, 또 하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약칭 전교조라는 약간 진보적인, 응? 네, 그런 노조가 있죠. 응? 그래서 근데 이제 한참 우리나라 이제 전교제가 막 문제될 때였어. 그래가지고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전교조에 가입해 있는지 여부, 응? 전교조 가입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정보를 공개해라. 응?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였어. 그래서 근데 일단 보자. 그 밑줄 쳐놨죠? 10번에 각급 학교의 교원이 이런 교원 노조에 가입 현황한 자료. 응? 이거 여러분 어떻게 돼? 이거 보호돼야 되는 개인 정보입니다. 응? 근데 이거를 말하자면 국회의원이, 보수당 국회의원이 교육부에 이걸 말하자면 이거는 공기 저기 뭐야 교육부에다가 아 이거 뭐 국정 뭐 질문하는데 자료로 삼을 거니까 달라 해가지고 넘겨받아가지고 그거를 자기 국회의원 홈페이지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막 응? 뿌리고 이거 개인정보 침해로 최종 판결 났습니다. 응? 나중에 그럴 거고요. 그래서 우리 요거는 그 뭐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가면 이러한 정보를 본인의 동의도 얻지 않고 마음부로 공개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이렇게 마지막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정도만 하세요. 그 다음에 11번 중요한 판례. 11번에 간단한 논리는 이렇지. 우리나라에서 주민등록번호는 예, 우리 원래는 옛날에는 우리 태어날 때부터 딱 번호가 결정돼 있지.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딱 들어가고 뭐 남자냐 여자냐 그죠? 그다음에 출생 지역이 어디냐 이 번호가 다 부여돼서 쫙 뭐 13개의 조합이 딱 탄생합니다. 응? 번호가 정인데 우리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 한 번 딱 주어지면 죽을 때까지 한 번으로 가는 거였잖아. 그죠? 못 바꾸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인터넷 세상이 되면서 이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이 돼서 그 주민등록번호 가지고 이게 막 사기치고 막 하는 나쁜 놈들이 많이 생겨나. 그죠? 내 주민등록번호로 어디에 사이트에 가입, 응? 거기서 무슨 뭐 나쁜 짓 하고 막 이런 일도 있어. 그래서 핵심은 자, 11번 판례 다섯째 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이는 개인의 사생활 뿐만 아니라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예, 밑줄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충분한 권리 구제 방법을 찾기도 어렵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예. 뒤로 갑니다. 응? 뒤로 가면 마지막 문장 결론 뭐라 그랬어? 이게 시험에 쓰이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부분.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경우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번호 바꾸게 해달라, 변경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아무것도 없지만 법에는 규정이 없더라도 조리라는 불문의 법, 응? 조리상 법의 명시적 규정은 없어도 조리상 나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을 인정하는 게 맞다. 응? 신청권 인정. 그러면 신청권이 있는 자가 자기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내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됐으니 번호 변경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그 해당 지역의 구청장이, 시군구청장이 주민등록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못해줍니다 하고 거부했는데 그 거부는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봐야 돼서 소송 대상이 되는 거부 처분이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이 인정이 됩니다. 단, 쉽사리 또 막 바꾸게 하는 거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혼란이 생기니까.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이 됐고 뭐 이런 게 이제 설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하면 그 위원회가 있어요. 이걸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이거를 변경해 줄 필요가 있는지를 심사해서 거기서 허용하는 결정이 나와야만 변경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응? 자, 어쨌든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권 중요한 판례. 그 다음에 12번 판례는 자 읽어보자. 다섯 네 줄 정도. 우리나라 헌법 21조는 국민의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어요. 응? 그걸 일명 표현의 자유라고 합니다. 응? 그죠? 요새 뭐 엊그제 신문 방송에 엄청 나오고 있지?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왜냐면 윤석열 정부에서 MBC 기자는 대통령 전용기에 못하. 아, 좀스럽게 아, 그 되게 웃긴데. 자, 그래서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거로 표현의 자유는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전원과 가치를 유지하고 국가의 주민이 국민이라는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자유다. 자신의 신원을 자기의 신원을 누구한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자기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소위 익명 표현의 자유도 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두 번째 끝에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채 익명이나 가명으로 자신의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할 익명 표현의 자유도 헌법이 보호하는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속한다. 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정부 홈페이지에 비난하는 글을 써. 정부를 비난하는 글을 막 올린다. 근데 꼭 본인 실명으로만 글 올리게 하면 이거 안 된다는 거죠. 응? 익명으로도 올릴 수 있게 해야 된다. 응? 그러니까 대부분 본인 뭐 홍길동 이름 안 쓰고 자기 무슨 다른 이름 달잖아. 예명. 응? 뭐 예명으로 해서 올리죠. 어쨌든. 그래서 예. 그래서 그거 중시. 그다음에 다만 두 번째 문장 미중 이렇게 그 개인 정보 자기 결정권이나 익명 표현의 자유도 국가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헌법 30조 2항에 따라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응? 그다음에 그 밑에 문장은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그 경찰, 검찰이 뭔가 범죄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서 우리 통신업체에다가 통신사업자에게 그 통신 내역 좀 달라. 이거 법률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 달라고 요청하면 내주도록 응?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그거 법률이 허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누가 이제 휴대폰 그 통화를 누구랑 했는데 통신 사업자가 이제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그 통화 내역을 이거를 넘겨달라 요구 받으면 그 통화한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않고 통신 서비스 사업자가 경찰 검찰에 그 통화 내역을 주게 돼 있거든. 그렇게 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어도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응? 법률로 그렇게 하고 있어도. 그래서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장이 수사를 위하여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 제공을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정한 형식적 절차적 요건을 심사하여 검사나 수사관서장에게 통신자료를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나 익명표현의 자유 등이 위법하게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래서 합법. 현실에 합법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들어보죠. 그렇게 예, 판례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예, 두 번째 시간 가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세부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게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개인정보법은 처음에 1996년 그때 만들어졌어요. 근데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그런데 나중에 2010몇 년도에 와가지고 민간하고 공공부문 다 묶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이렇게 만들면서 법조문 수가 엄청 늘어났어요. 그래서 현재로는 법조문 수가 70몇 개 조항이 돼서 법조문 수가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그중에 또 주로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데가 많아. 그래서 그걸 좀 걸러서 좀 내는 부분 위주로 그렇게 걸러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쉬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겠습니다.